저희가 단일 사업자로는 세계에서 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그런 사업자고 20조에서 많이 나갈 때는 한 30조 정도. 와. 해외 사업에서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나고 단기 순익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또 배당도 뭐 충분히 이제 가능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규제 리스크에 따른 그렇죠. 디스카운트 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이 네.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라이즈라 그러는데 경쟁에서 이길 때의 상금, 이 에너지를 둘러싼 헤게모니 다툼을 그레이트 게임 또는 그랜드 게임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에너지가 생산과 소비의 글로벌 분포가 상이합니다. 석유하고 가스는 중동 이런 데서 많이 나는데 석유를 대부분 소비하는 거는 서방국가인데 서방국가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공급량에 비해서는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된 석유가스 자원 또는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쟁취를 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신과 함께로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를 기다려주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은 특집 신과 함께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국제유가가요 고공행진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에 최고가가 됐고 어쩌면 100달러를 넘어갈 거라는 그런 IB 쪽의 전망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뛰는 게 있죠.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국제유가로 치면 한 300불 정도 되는 그런 환산 가격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의 문제가 어쩌면 우리 경제 또 여러분의 투자에 굉장히 큰 영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그 초입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에너지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 전문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최준영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좀 어색 하시죠? 이렇게 아이, 둘이 진행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냥.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그래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별 말씀이요. 자,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천연 가스를 수입해서 또 여러분 댁까지 잘 전달해드리는 임무를 갖고 계신 분이죠. 한국가스공사의 최희봉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가스공사의 최희봉입니다.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아닙니다. 가스공사 하는 일에 대해서. 예. 가스공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볼륨이 있고 예. 이제 엄청난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우리 김 프로님께서 너무 가볍게. 예? 가볍게 이제 너무 당연한 일을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 제가 이렇게 해야 우리 최 박사님 할 일이 있죠. 어떤 일 하십니까? 가스공사가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랭킹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 가스. 저희가 단일 사업자로는 세계에서 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그런 사업자고요. 단일 기업 이런 데 아니고요? 예, 국별로는 저희들이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작게 쓰지만 단일 네. 사업자로는 저희들이 그렇군요. 가장 많이 해요. LNG 기준으로 예, 예. 예. LNG 기준으로 1년에 한 4천만 통 가까운 LNG 그 정도면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유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한 20조에서 많이 나갈 때는 한 30조 정도. 와, 예. 엄청난 이 볼륨을 다루시는 이제 기업이라니까요. 그렇군요. 예. 제가 한때 그 코게스 가스공사에 출입을 했거든요. 예, 가스공사 자금 조달하는 업무를 제가 일부 하기도 하고 거기도 보면 이제 그 환해에 노출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수합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러 분당에 계실 때 여러 차례 갔었는데 그 정도 큰 회사인지 몰랐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가도 오르고 천연가스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지금 80불 이상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2010년도 중반 이후에 2015년도 이후부터 셰일 오일하고 셰일 가스가 보급이 되면서 네. 유가가 상당히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렇죠. 예, 작년도에 코로나 때 물론 급락을 좀 했었지만 그 후에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유가가 상당히 급등을 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프로 TV의 애청자분들께서 이런 유가 상승의 원인 이런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페드에서 이제 뭐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다든지 네. 이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사실은 페드에서 이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렇죠. 판단 이런 네.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유가가 사실은 이런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우리 3프로 TV의 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유가도 유가인데 뭐 천연가스 가격이 제가 뭐 그 인트로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유가로 치환하면 한 300불 유가 기준으로는 그 정도 많이 올랐다라는. 예, 거는. 그렇습니다. 보통 가스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은 우리 석유는 이제 배럴로 이제 보통 예,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가스는 연량 기준이죠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MMBTU라고 보통 복잡한 단어로 부르는데 이게. 그 이렇게 환산을 하다 보니까 네. 자꾸 저기 생각에서 이게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석유 가격보다는 가스 가격이 한참 저렴해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석유 가격은 막 배럴당 세 자리 숫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가스는 여전히 뭐 그래도 저렴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게 저희가 그런 뉴스를 종종 보는데 세계에서 한국이랑 일본이 가장 비싸게 가스를 쓴다 맞습니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세계 천연가스의 트레이드가 한 75% 정도는 파이프라인으로 거래가 되고요. PNG라고 보통 예, 부르는 예. 예. 25% 정도가 이제 LNG 형태로 거래가 예. 됩니다. 이걸 액화를 해 갖고 예.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마이너스 162도로 액화를 해서 예. 이거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이제 특히 저희 나라나 일본 같이 섬나라 이런 경우에는 이제 LNG의 형태로 수입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아까 최준영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MMBTU당 가격이 예를 들면 뭐 30불, 60불 하면은 그다지 별로 안 비싸 보이는 그런 좀 약간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석유는 배럴당 뭐 100불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30불이라니까 예. 싸 보이는데 우리 김동완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MMBTU하고 유가를 환산을 하면은 예. 약 5.6을 곱하면은 아. 석유로 환산한 가격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불이면 한 340불 와. 가까이 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소비자가 쓸 때 효용이 같다라는 전제가 예, 있겠죠. 같은 그러니까 열량 같은 열량을 이제 그렇구나. 사실 석유하고 가스도 에너지 간의 대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보통 거래를 열량으로 이제 환산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배럴은 이제 159리터이기 때문에 양인데 네. 이거를 열량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5.6을 곱하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유가로 환산되는 그런 가격인데요. 60불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였고요. 최근에 한 30불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30불이라고 하더라도 약 180달러 가까이 네. 육박하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8년도에 140불을 기록해서 상당히 고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비싼 이런 유가를 천연가스만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혹자는 이러다가 3차 에너지 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나오고 그게 사실은 말씀 잘하셨는데 페드의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요즘에 새로 나오는 게 퀀터티브 타이트닝이라고 양적 긴축을 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배경이 된다는 건데 1차, 2차 에너지 위기 그러면 하도 옛날 얘기라서 그거 회고를 좀 한번 해볼까요? 예, 사실은 우리 제가 지금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최준영 박사님 유튜브 애청자이기도 한데 네. 우리 최준영 박사님 유튜브에서도 좀 일부 다루는 걸로 제가 실제 시청도 했었는데 네. 1차 위기라고 하면은 보통 저희들이 1970년대에 있었던 그 중동의 예. 석유 위기에 따른 그 고유가를 네.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2차 위기를 어느 시기로 보냐면은 중국이 2003년도부터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에 석유, 가스, 광물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슈퍼사이클을 만들었던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거죠. 대로 2008년도에 140불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그런 고유가를 가져온 그런 상황이고요. 두 가지 위기 외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위기는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에 이렇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을 추진을 하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기후변화의 역설.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시대가 되면 화석연료를 쓸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오히려 화석연료에 대한 가격이 수요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예. 중장기적으로 줄어들면은 결국은 유가라든가 천연가스 가격은 하방 안정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작년도에 급등을 했다 하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세계의 어떤 유가 위기 또는 에너지 위기를 조금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최 박사님 이게 전환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의 3차 그렇죠. 에너지 위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이제 생각하실 때 보통 이제 1, 2차 오일쇼크를 이제 묶어서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제 1차 전에 어떻게 보면 석유의 어떤 그 서방과 중동의 대립 사이에서 나타나는 공급 사이드의 위기였다면. 그렇죠. 위기였다면 이제 2차 위기 같은 경우는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슈퍼 사이클 그렇죠. 시절에 이제 대량의 어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이 급등한. 그런데 현재는 사실 그만큼 수요가 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가격은 이제 오르는.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느냐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사실 궁금해하세요. 저도 2020년 어디 강의에 이렇게 다니면 아 가스는 뭐 이스라엘도 나오고요, 어디서 나오고요, 막 파면 나와요, 막 넘쳐나니까. 인류가 이제 이 전환이 될 때까지는 가스로 한 3, 40년 정도 안정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보니까 되게 틀린 말을 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되게 궁금한 게요. 세일 개발을 해서 그동안에 언제든지 이제 유가도 오르고 가스가 오르면 바로 공급이 착착 돼가지고 안정적으로 쭉 와서 천연가스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거의 뭐 정말 재미가 없는 시절을 보내셨었는데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그건가요? 상대적인 청정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몰려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에너지 전환을 글로벌리 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석유하고 가스에 대한 투자가 좀 위축이 된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사실은 그 광범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풍력이라든가 이런 신재생 자원들이 전력 믹스에서 한 25%에서 그렇죠.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풍력 자원이 이것도 이제 기후변화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해에서 풍량이 상당히 부족한 바람이 잘 안 부는 바람이 잘 안 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한 25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신재생 쪽의 발전 믹스가 한 7 내지 8% 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7 내지 8%의 신재생 발전 부족 이 부분을 메꾸는 방법은 천연가스를 통해서 메꾸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은 올해도 계속 진행형으로 되고 있지만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축소시키는 과정.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독일 쪽으로 북해를 통해서 노드 스트림 2 파이프라인을 지금 건설을 지금 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는데 노드 스트림 2의 물량이 유럽 전체 공급하는 물량에 러시아가 공급하는 물량에 한 1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차질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야말 가스관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그렇죠. 벨라루스를 통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공급을 하는. 그래서 야말 쪽에서도 공급하는 가스가 이제 줄어드니까 야말이 약 또 한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야말 파이프라인이 전체적으로 30%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공급 측면에서 일종의 바틀넥이 걸리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급등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면서 석유가스 가격이 동반상승하는 그런데 공급이 야말도 그렇고 그 독일 쪽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것을 줄인 건 아니고 줄일 수 있거나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이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천연가스의 공급이 네. 원활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상대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을 이제 가져왔고 그렇군요. 저희들이 사실은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렇죠. 그동안 상대적으로 그 JKN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일본이 수입하는 코리아. 예, 재팬 코리아 가격 결정력이 있군요. 예, 예. 그래서 수입하는 가격이 있는데 예. 그 가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유럽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보다 더 비쌌습니다. 아시아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종의 아시아 프리미엄을 지불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지금 사실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스프레드인데 그게 붙었군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막 대서양 태평양에서 LNG 선들이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180도 유턴하는 장면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유턴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이제 와야 되는데 네. 갑자기 저쪽 현물 가격이 저쪽이 더 비싸? 비싸니까 전루가 위약금 물고라도 백도 하는 거죠. 이제 돌려서 다시 파나마 문화로 이제 들어가서 네. 대서양으로 건너가는 막 이런 일들이 보여요.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네,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 네, 천연가스 하면은 우리는 뭐 러시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해서 유럽을 이제 유럽 쪽에 공급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군데는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 얘기를 하니까 그 미국의 셰일가스 전이 그렇게 많은데 저 뚜껑 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렇죠. 생각도 하는데 미국 쪽 공급은 어때요? 원래는 사실은 미국이 셰일을 이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고 시장에서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 상당히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오를만하면 셰일이 들어와서 예. 가격을 낮추고 예. 딱 이 역할을 해줬는데 최근에 작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셰일에서 캐는 석유나 가스가 약간 특징이 있는데 아까 최준영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전통적인 유가스전 투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수율이 나오는 예. 그런 형태의 투자라고 한다면 네. 셰일 같은 경우는 금융상품처럼 이렇게 빨리 투자가 돼서 초기 단계 수율이 높은 그런 효과가 있는 그 단타치고 예. 초반에 예. 생산하면 생산량 확 늘다가 예. 좀 있으면 또 떨어지고 예. 근데 그에 비해서 전통적인 가스전은 예.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생산하면 그래도 뭐 10년 15년씩 꾸준하게 생산량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 김동원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셰일 쪽에서 나오는 생산량들이 국제 유가의 일종의 세이프티 밸브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셰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일종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네. 처음에는 사실은 이거를 셰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한 70불, 80불 그 정도 돼야 채산성이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그런데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약 30불, 40불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한 5, 60불만 유지가 되더라도 셰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셰일 오일과 가스가 국제 유가에 일종의 세이프티 밸브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었는데 네.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빗나갔습니다. 그 어떤, 이유는,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랬을까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사실은 지금 셰일 쪽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자초자산 문제에 대한 좀 걱정을 많이 자초자산.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ESG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이나 물리적으로는 생산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예. 지금 이제 에너지 전환을 글로벌리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이제 들어오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하고 신재생 에너지하고 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과정에서 주요국의 금융기관들이 이런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좀 주저하는 그렇죠.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에너지 기업 측면 자체에서도 예. 이사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제도를 버리는군요. 그렇죠. 예, 그런 움직임이 예전에 어디죠? 엑소모빌이었나요? 예, 거기도 이제 이사회 또 한바탕 소동이 그렇죠. 있었던 걸로 기억이 예, 되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엑소모빌이랑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확정적인 그런 방침은 아니지만 어쨌든 투자 결정과 관련해서 예, 특히 석유가스 분야의 투자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그런 모양새로 좀 바뀌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실제로 부분.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이 이제 엑슨모빌이고 한때는 시가총액 1위였잖아요. 엑슨모빌이.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덴마크의 오스타드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뭐 그 북해 유전도 갖고 있고 또 석탄 산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대부분 다 스크랩을 하고 풍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확 돌아섰지 않습니까? 근데 양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엑슨모빌은 계속 갔다 왔는 거고 그렇죠. 오스타드는 계속 올라간. 물론 이제 중간 중간에 뭐 출렁거림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사실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하려는 그 시도는 굉장히 많이 좌초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쪽에는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니까 사실 그게 피부로 좀 느끼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제일 깜짝 놀란 게 네덜란드 같은 경우 산유국, 특히 가스를 많이 해서 이제 예. 어떻게 유럽의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제 생산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올해인가 내년인가부터 이제 거의 중단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면 상황이 반대니까 공급 입장에서는 야 가격이 그렇죠. 좋은데 그러면 뚜껑 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들어봐야 되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는 예. 원래 가격이 고유가가 되면 석유 생산이 이제 상당히 늘어나는 예. 그런 이제 효과를 가져오면서 다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일종의 석유 가스 산업이 사이클 산업이라고 그렇죠. 불리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좀 롱텀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롱텀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은 나중에 공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초과 공급이 생기면서 유가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반복이 됐는데 요번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현상이 좀 그렇군요.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 뭐 셰일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동안에 사실은 투자 많이 받았는데 자체 생산으로는 이익을 많이 못 보는 것도 좀 있다 보니까 이참에 좀 만회하고 싶은 욕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큰 수입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국제 유가 시장에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수입처 아닙니까? 이러면 우리나라도 위기로 가는 거 아니야? 에너지 위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저희가 사실은 세계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그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 형성된 그런 유가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국제 유가에 대한 충격이 큰 이제 국가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의 에너지 위기는 천연가스 분야에 상당히 촉발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천연가스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국제 유가 시장보다는 훨씬 더 소수의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나? 보통 우리가 이제 뉴스상에서 보면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예. 그 북해산, 뭐 브렌트유, 그다음에 뭐 텍사스산, 뭐 두바이, 예, 두바이산 예. 이렇게 해서 세 개 정도의 어떤 벤치마크 지표들이 있는데 가스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결정이 된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는 굉장히 리퀴디티가 뛰어난 예, 그런 상품인데 천연가스는 사실은 약간 독특한 그 투자 결정을 합니다. 뭐냐면은 예. 상당히 많은 일종의 액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플랜트. 그 투자 비용에 대한 회수 차원에서는 반드시 일종의 수요자가 확보가 안 되면 장기 수요처 예, 예, 장기 수요자가 확보가 안 되면은 투자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파이널 인베스트먼트 디시전이라 그러는데요. 천연가스 회사들이 최종적인 천연가스를 채굴을 해서 액화를 한 후 투자 결정을 하는 그 시점에 매자가 나서야 됩니다. 저희 같은 예. 이미 수요자가 가스공사가 예, 들어가든지 뭐 일본이나 예. 중국의 그렇습니다. 그런 가스공사 비슷한 회사들이 거기에 인게이지먼트 하는군요. 예, 내가 어느 정도 물량은 내가 보장하겠소라고 예, 이야기를 해줘야 예. 그쪽에서 이제 개발을 하는군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한 200만 톤 정도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한 사업자들이랑 계약을 할 때 한 200만 톤 정도의 이런 계약을 하면서 한 20년 20년 20년간 이렇게 들어오겠다라는 이제 커미트를 이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MBTU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가격 기준. 결정 원리인데. 일종의 산수식 같은 거를 가지고 저희들 도입 단가를 미리 계약서에 정합니다. 예를 들면 MMBTU에 뭐 곱하기 얼마를 해서 우리가 MMBTU의 유가에다가 연동을 시켜서 MMBTU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유가에다가 뭐 한 뭐 13% 14%에 해당하는 그렇군요. 거를 MMBTU로 우리가 들어오겠다 가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75%에 해당하는 물량은 장기 계약의 형태로 들여오고요. 한 25%는 단기 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에서 현물로 사는 계약, 스팟 이 계약에서 예. 그럼 이 장기 계약 때는 그 가격은 딱 처음에 정해 놓으면 20년이다. 그러면 그대로 하나요? 아니면 여기도 어느 정도의 밴드는 두고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가나요, 보면은? 중간에 이제 가격 재협상 기간을 좀 둡니다. 아, 재협상 기간. 예, 예. 예를 들면 20년 계약을 하면 7년, 7년, 6년 이렇게 적용을 하는 예, 그런 가격 재협상 기간을 이제 정하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대출 받을 때도 변동금리로 할래 아니면 보증금리로 할래 이렇게 5년 후 재산정.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예? 시중금리에 이렇게 연동해서 이제 내 대출 이자가 결정이 되듯이. 그 가스에 대한 장기 그 수입을 확정할 때도 국제 유가에 연동하게끔 이렇게 네, 돼 있고 그 대신 뭐 7년 7년 이렇게 됐을 때 리뷰하는 그것도 예, 뭐 그렇습니다. 캡도 있고 뭐 바닥 실링이 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다.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S커브라 그래 갖고 예. 유가가 올라가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은 안 올라가게 하는 그런 예, 안전판이 있군요. 예, 예. 또 떨어질 때도 또 일정 수준 이하로는 안 떨어지게.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주겠다라는 커미트먼트를 하는 건데 아예 가스공사가 에쿼티로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 그런 개발 투자도, 사업자로서 예, 그런 투자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제일 크게 하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캐나다 같은데 LNG 캐나다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최주영 박사님 말씀하신 모잠비크 모잠비크의 FLNG 사업에도 저희들이 10%에 참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까? 이제 이런 게 에코티 들어가서 성공하면은 그렇게 장기 수입선을 그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투자를 하는 것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자체로서 저희들이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을 이제 가지고 오는 그런 네.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헤지 효과도 있습니다. 헤지. 뭐냐면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입을 해오는 거 관련해서 유가가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는데 대신 투자한 데서 이익을 보는 걸 가지고 상세를 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해지 효과가 좀 있다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에서 어디서 LNG를 많이 도입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의외로 호주에서 제일 많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호주 하면 석탄하고 예전에는 카타르 뭐 이렇게 생각을 네? 했었는데 어느 순간 호주 아 카타르가 1등 그다음에 호주가 2등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카타르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는 가장 어떻게 많죠. 보면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국가고요. LNG선도 많이 찍어내고. 예, 예. 그래서 사실 이란이랑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계를 이제 같이 두고 있는데 그렇죠. 이란도 이제 사실은 가스가 많이 나는 나라고 카타르도 이제 가스가 많이 나랍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이제 사우스파라 그러고 그다음에 카타르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을 노스필드라고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 자기들은 노스필드라고 북쪽. 이란 입장에서 보면 남쪽.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카타르랑 기본적으로 중장기 계약을 가장 이제 많이를 하고요. 호주는 아까 김동원 부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에너지 측면에서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네. 웨스턴, 예, 웨스턴 칸트리 중에서는 석탄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자원도 많이 있고, 또 저 태양광 풍력 자원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수소 같은 경우를 이제 액화해서 그러니까. 들여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신재생의 어떤 굉장히 비용이 낮은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이 나라가 이제 호주라고 하겠습니다. 당군 할아버지도 입지를 잘 잡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당군 할아버지 부동산 기획 기획 부동산에 속아가지고 금수강산에.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들여오는 천연가스의 75% 정도는 이제 장기 계약, 20% 현물 가격.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스공사가 이제 체결을 해놓은 장기 계약들이 가스 가격의 국제 시세의 변동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지금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군요, 보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75%는 유가에 연동된 가격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 25%가 시장에서 이제 MMBTU당 얼마 이렇게 이제 사오는 그게 그런 많이 뛰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 사실은 MMBTU당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불, 30불 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사실은 여름에 한 5불, 그다음에 겨울에는 한 10 뭐 2, 3불 뭐 이 정도가 기본적인 이런 가격 편차였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부분에 깨지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제 국제 유가의 연동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스팟 프라이스가 올라가면 그걸 많이 사오는 나라 중에 하나니까 일반 가정에서 가스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별로 없지 저희 않습니까? 집사람이 아 여보 가스비 올라서 큰일 났어 이런 얘기는 사실 전 별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뭐 목욕탕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러니까 그 뭐 산업의 현장은 잘 모르겠는데 집에서 가스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제가 뭐 큰일 났다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름 넣을 때는 그걸 체감하잖아요. 그렇죠. 주유소 가면 야 뒤에 리터당 벌써 150 올랐어 막 이러는데 왜 그렇게 돼 마술 같아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그 인상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자제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제 사실은 자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생겼을 때 네. 한번 그때 가격이 떨어질 때는 한 15% 정도 떨어졌죠. 가격을 네, 인하를 했습니다. 가격일 때 인하를 예예 예, 인하를 했는데 내려가면 인하를 하고 예, 예.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가격 결정 구조를 조금 설명드리면. 예. 저희들이 이제 해외에서 들여오는 전체적인 천연가스를 일종의 칵테일 프라이스를 계산을 해갖고 예. 그달의 원료비가 한 저희들이 전체 가격에서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거를 탱크에 보관을 하고 예, 배관으로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공급 비용이 한 10%를 차지하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직접 공급을 하는 건 아니고 아까 김동원 부로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다 공급을 할 때는 업자들이 있죠. 예, 도시가스 사업
업체에다가 예. 한 30개가 좀 넘는데요. 예. 지역적으로 뭐 지금 서울도시 가스도 있고 예. 경동도시 예. 가스도 있고 이런 데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다가 주면 이제 그쪽에서 한 또 공급 비용 10% 정도를 부과를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첫 번째로는 이윤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돈을 많이 벌면 안 되는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업용 자산에 예.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윤율을 못 넘어가게 저희들이 일단 가격에 대한 기본적인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만 이제 이번에는 사실은 원료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에 해당하는 가격인데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정부에서 좀 원료비에 대한 인상 이런 부분들까지 물가 상승 조금 크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보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못 올리는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아니, 소비자로서는 좋은데 그러니까요. 주주의 입장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돈을 못 버니까 상장업체죠. 그렇습니다. 상장회사죠.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예. 한전하고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상장이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요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좀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가스공사도 상장회사고 그렇죠. 결국은 이게 주주들의 피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번 기회에 베팅하셨을 것 같아요. 보면은 막 유럽의 가스 가격 오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가스 가격도 오를 것이고 그럼 아무래도 이제 원가가 높아지고 비용이 올라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사장님 오셔서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공기업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벌면 불편해지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국감에서 맨날 혼나시죠. 이게 주식회사라는 게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에게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상장을 했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자금 조달의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자금 조달의 측면도 있고 예. 또 이제 국민들한테 국민주 형태로 이제 어떻게 아니 근데 국민들한테 민주한테인데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김동원 프로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예. 게 사실은 이제 상장을 한 상황에서는 네, 그렇죠. 가급적이면 이거는 시장 원리를 좀 존중을 예, 해서 안정적인 이득을 예, 안정적인 이득으로 배당 시장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9천만 주를 예. 주식 수가 9천만 주고요. 예. 시가총액이 지금 3조 좀 넘습니다. 3조. 예. 그것도 이제 뭐 어차피 공공성이 있으니까 정부가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용도 굉장히 많이 갖고 예, 있었고. 예.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3조가 아니라 훨씬 적을 거 아니에요. 예, 적습니다. 차라리 그냥 공개 매수를 하셔 가지고 그냥 공적인 그 영역에서 그냥 그 정책적으로 그냥 운영을 하시는 게 더 낫다고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자사주 매입 같은 거. 그러니까 공개 요즘에 맘스터치 같은 햄버거 가게도 하니까 햄버거 사업자도 하니까 당장 폐지 그 부분은 조금 큰 차원에서 네.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순자산이 한 8조가 좀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PBR 이게 네, 순자산 네. 가치도 뭐 PBR로 따지면은 네.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네. 지금 상황인데 사실은 그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대로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주분들한테 조금 죄송스러운 그럴 것 같아요. 시효 입장에서는 결국은 요금이 원가 요인이 있으면 네. 반영을 해서 제대로 돼야만 뭐 다음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뭐 가격 협상 때 더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가진다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자꾸 이렇게 되면 곤란해질 것 같아요. 당장은 좋은데. 그래서 아까 김동원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규제 리스크에 다른 그렇죠. 디스카운트 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이 네.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해외 사업에서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나고 네. 그다음에 단기 순익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유가가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배당도 네. 충분히 이제 가능한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좀 규제 리스크 때문에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디스카운트 되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 아쉽게 이제 뭐 호재가 이제 발생한다면 아마 해외 에코티로 들어간 데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이 난다든지 이렇게 예. 되면 아마 그게 이제 주가의 프리미엄으로 발생할 것 같은데 국제 유가가 올라서 수입 가격이 높아져도 소비자 가격은 뭐 잘 못 올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예, 소비자 관점과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제 어느 분야나 이제 도매 가격은 상한이 없고 예. 소매 가격은 이제 상한을 캡을 씌워놓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을 다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는 당연히 없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은 돼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은 보면 뭐 가스공사 그다음에 한전 다 어떻게 보면은 예. 공기업이 다 꿀꺽하고 너희들이 좀 참아 한전 같은 경우도 참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미안한 회사죠. 그렇죠. 네? 국민주 그때 냈을 때보다 더 지금 낮은 거죠. 그때 그렇죠? 공모했을 때보다 공모했을 때 가격도 안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아마 KT가 낮을 거고요. KT는 낮아요. 네, 포스코는 많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사실은 음으로 양으로 우리나라 조선 업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카타르에서 이렇게 많이 사 오니까 발주를 또. 네, 그 우리 물론 이제 우리 조선사들이 기술력이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큰 수입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에너지라는 게 참 여러 가지 고려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과연 이 시장 규모는 어떻고 또 뭐 그렇죠.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가격 결정은 어떻게 되는가도 좀 궁금했는데 에너지 헤게모니 다툼을 그레이트 게임, 그랜드 게임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에너지를 이제 프라이즈라 그러는데 네. 프라이즈가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경쟁에서 이길 때의 상금이라는 예, 표현이고 또 이 에너지를 둘러싼 헤게모니 다툼을 그레이트 게임 또는 그랜드 게임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원래 그레이트 게임이 18세기하고 19세기에 일종의 중앙아시아의 에너지를 둘러싼 영국하고. 일종의 러시아 연방하고 영국 연방의 다툼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칭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인데 통상 보통 에너지를 둘러싼 헤게모니 다툼을 그레이트 게임 또는 그랜드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프로 TV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왜 에너지를 프라이즈라고 부르고 네. 또 에너지 헤게모니 다툼이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네. 하는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에너지가 경제성장 그다음에 국가안보에 굉장히 필수적인 그렇죠. 그런 재화고 이 생산과 소비의 글로벌 분포가 상이합니다. 예, 석유하고 가스는 중동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중동 이런 데서 많이 나는데 실제로 예. 셰일 때문에 바뀌긴 했지만 그동안 석유를 대부분 소비하는 것은 서방국가인데 서방국가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공급량에 비해서는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된 석유가스 자원 또는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쟁취를 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최준영 박사님이 전문가시지만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일종의 라이벌 관계도 형성이 그렇죠. 되고 또 외교 관계 또는 국방 관계도 각종 연행들이 예, 예. 많이 이루어지죠. 예, 예. 좌우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세계 에너지 산업의 규모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투자 시장 예. 투자의 규모로 따지면은 여기 뭐 판매나 이런 거는 제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라든지 에너지 사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면 훨씬 클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범위를 좁혀서 설명을 드리면 규모가 한 1.8조 달러 매년 투자되는 규모가 약 2천조 원 우리나라 2천조. 돈으로 네. 약 2천조 원에 해당되는 판매 수익은 거니까. 제외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먼저 석유가스 부분에 한 5,400억 달러 정도가 예. 매년 투자가 되고 있고요. 전력 부분이 그거보다 더 많은 한 7,800억 달러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부분에 한 5,000억 달러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신재생이 전 세계적으로 약 3,000억 달러가 투자가 되고 있고요. 태양광이 한 1,400억 달러. 그다음에 풍력이 1,300억 달러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가 사실은 지금 역사가 조금 짧지만 벌써 1,400억 달러 정도가 투자하는
그런 큰 시장 규모로 상대적으로 올라왔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지만 이 에너지 전환 부분에 대한 투자가 또 어마어마하게 2050년도에 넷제로를 이제 실현하는 과정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CCS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굉장히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약 585억 달러 이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산업에서도 약 15억 달러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수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결국은 이제 에너지도 변화죠.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큰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어쩌면 이 전환기의 매니지먼트를 잘못하면 그것이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일어나고 또 그것이 인플레이션이 오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큰 타격을 주기도 하는데 뭐 나라가 한 정부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같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그래서 2부에서는 기후변화 시대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장님 계속해서 좀 수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From now on, we're going to be metaverse first, not Facebook first. I believe the metaverse is the next chapter for the internet. So what we've done is invest a lot on the algorithms and so that we feature the right content to the right people and try to make it fun and easy to explore. This is not about everyone moving to Mars. It's about becoming multiplanetary. It's the probable lifespan of human civilization will be much greater if we're a multiplanet species. So let's end cancer as we know it. It's within our power. 당신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꿀 네 가지 메가테크.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에서 확인하세요.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